반갑다. 1년 만이고. 작년 이맘때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 요가야. 반가워. 난 성경이야. 안녕. 난 지원이야. 안녕. 나는 도희야. 나는 알바를 21살 때 한번 여름방학 때 하고 그 알바 그만두자마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새로운 거 한번 해서 총 2번 해봤어. 난 사실 알바를 대학 와서 처음 해봤는데 대학 와서 한번 딱 영어학원 알바를 해봤어. 나는 정확히 막 여러 가지 짜잘짜잘한 거랑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막 일일 알바 이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거 다 제외하면 큼지막하게 9번? 많다. 9번 정도인 것 같아. 나는 큰 건 한 번? 그다음에 짜잘짜잘한 건 한 3번? 그래서 한 4번 정도? 나는 가을학기 입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 8월 전까지 계속 놀았어. 너무 아무것도 안 하기 조금 그렇고 그래서 다른 것도 공부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알바도 하고 계속 하고. 나는 중3? 고1? 이때쯤 알바 시작했는데 용돈이 없었어. 난 사실까지 계속 용돈 안 받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제 부모님한테 말하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지어주시면 이제 그걸로 생활했었는데 뭔가 매번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벌써야겠다. 나는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해봤던 것 같은데. 나도 그냥 약간 운전면허나 그냥 알바 한번 해보기 약간 이런 버킷리스트 맞아. 같은 느낌? 난 그래서 시작했던 것 같아. 대학생이라면 이제 자기 손으로 좀 돈을 벌어봐야 될 것 같고 맞아. 또 학생 때는 아무래도 알바를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좀 알바를 하기 해보고 싶어서 해봤던 것 같아. 나는 전에 했던 알바는 굉장히 널널했고 지금 하는 알바는 굉장히 바쁜 알바거든? 근데 이게 그때그때 바꿀 수는 없는 거긴 한데 방학 때는 바쁜 알바가 좋고 학기 중에는 느긋한 알바가 좋아. 약간 마음의 여유가 생겨. 느슨한 알바 못해. 나도 못했어. 좀 빡세더라도 내가 일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막 빡세게 일하는 게 확실한 것 같아. 나는 조금 바쁜 게 낫더라고. 왜냐면 이게 시간이 널널하면 뭐 원장님이나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럼 이제 단둘이 대면이란 말이야.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나랑 놀아주시는 거지만 나는 상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 이제 내가 영어학원 조교로 일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출석을 이렇게 매일매일 부르잖아. 근데 얘가 오늘은 아파서 학원 못 온다. 근데 우리 학원 특성상 우리는 학생 못 온다고 그러면 어머님한테 꼭 연락을 드려야 돼. 아 뭐 누구누구 괜찮은가요? 이랬는데 어머님이 어? 학원 갔는데요?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빡쳐가지고 찾아오라. 그래서 바로 밑에 내려가가지고 PC방에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지. 근데 이 새끼가 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왔지. 근데 원래 학원 조교가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는 거야? 시키니까 해야지. 까람 까야지. 내가 오사카 있을 때 알바했던 데였거든. 여기가 한국인 관광객만 오는 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맨 처음에 알바할 때도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안 뽑잖아. 직접 사장한테 말해가지고 이제 난 한 달만 일하겠다 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럼 난 널 안 쓰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당신 날 써야 된다. 난 한국말 잘한다. 그리고 지금 1월 달이니까 한국인들이 여행 오는 시즌일 텐데 그러면 한국어 잘하는 사람 냅두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오 당돌한 녀석이로군 하면서 너 해라 라고 해서 한 달 시켜주신 거야. 일본은 되게 딱딱한 매너, 서비스 엄청나게 말 높이고 경어 같은 것도 딱딱한 표현 쓰고 여기 싸웁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어차피 사장님 한국말 모르잖아. 딱딱한 한국말로 여기 테이블 주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 있는 놀러 온 한국인 관광객들 때 형님 나왔습니다 돈가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들 막 웃으시면서 나한테 몰래 막 1,000엔 2,000엔 넣어주시고 하더라고. 내가 작년에 했던 알바는 이게 좀 흔한 알바는 아니거든? 근데 내가 알바를 처음 해보고 싶어서 이제 막 알바천국이랑 알바몬이랑 이런 데 이력서를 올려놨어. 원래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잖아. 뭐 부동산 일인데 해보실래요? 그냥 이런 게 온 거야. 그래서 누나 뭐 부동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런 게 온 거야. 근데 진짜 완전 개꿀 알바인 거. 그냥 아침에 가서 문 열어놓고 그냥 거기가 모델하우스야. 오피스텔 파는 거거든? 거기 앉아서 기다려. 밑에서 띵동 하잖아. 공공연관에서. 그러면 문 열어주고 아 안녕하세요. 2룸 보세요? 3룸 보세요? 물어봐. 그 다음에 데려다 드려. 그게 끝이야. 완전 꿀이네. 완전 개꿀 알바를 한 거지. 난 그걸 써. 면접 구할 때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서 구하잖아. 근데 요즘은 친구들은 문자로 보냈단 말이야. 아니면 온라인 지원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무조건 전화해야 돼. 사장님이 안 받으면 다시 전화해야 돼. 그래야 조금 더 연락이 다시 올 확률이 높고 사장님이 더 잘 뽑아준다.
알바 공고가 보통 올라오자마자 바로 연락하는 사람이 보통 붙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알바를 구해야 된다, 나 무조건 필요하다 이러면 맨날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부지런해지는 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좋은 알바 구하는 방법은 눈을 잘 뜨고 다니라. 서브웨이나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데서 솔직히 딱 봐도 빡센 거 보이잖아. 거기가 빡세긴 한데 그런 큰 프랜차이즈 대기업 같은 데서 일하면 돈을 바로바로 줘. 작은 카페 있잖아, 그런 데서는 사장님이 이제 혹시 알바 일주일만 좀 나중에 줘도 될까? 뭐 2주일만 나중에 줘도 될까? 라고 하는데 이제 또 그거를 아니요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해서 거절할 수도 없는데 솔직히 나는 기분 나쁘잖아. 나 지금 당장 돈 쓰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확실히 이제 뒤에 회사가 빵빵한 그런 알바 자리를 구해라. 나는 알바 두 번 다 면접을 봤었는데 흔한 얘기긴 하지만 보통 모든 알바가 서비스직에 가까운 알바들이잖아. 저 맨 처음에 봤을 때 첫인상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또랑또랑하게 잘 얘기하고 좀 웃고 그러면 누가 웃는 얼굴에 침을 뱉겠어. 그러니까 오케이. 최대한 면접 볼 때 웃고 좀 자신감 있게, 못하더라도 저 잘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일단 시급이 센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센 것도 하지 말고 추천한데 괜찮은 알바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너무 찾아받기 싫으면 그 정도 선에서 찾아봐. 알바는 솔직히 많이 했으면 좋겠어. 최대한 많이 해봐야지 경험도 쌓고 그리고 개 같은 알바도 피해보고 피할 줄 알아야지, 맞아봐야지. 나도 해봐야. 맞아야지 피할 줄 알지. 뭐 아무튼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볼 수 있고 또 해보면 또 좋은 경험이니까 한 번쯤은 해보는 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한 번은 할 법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